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은 대전시 공용자전거 타슈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첫 선을 보입니다. 그동안 자전거가 무겁고 잘 안 나간다는 불만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얼마나 바뀌었을까요? 노동현 기자입니다. 지난 2008년 첫 선을 보인 대전시 공용자전거 타슈. 하루 평균 2천여 명이 이용하는 친근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무겁고 잘 안 나간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올해부터는 타슈를 더 가볍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. 1세대와 2세대를 거쳐 3세대까지 이른 타슈의 가장 큰 특징은 가볍고 녹이 슬지 않는 알루미늄 프레임. 무게를 직접 측정해보니 철로 제작된 2세대 타슈보다 4kg 가까이 가볍습니다. 구동부도 3단 무체인에서 7단 체인형으로 바꿔 오르막길 운행 시 불편함이 크게 줄었습니다. 무겁고 잘 안 나간다는 편견이 좀 많았었는데요. 이번에 3세대 자전거는 가볍고 잘 나가도록 만들었으니 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많은 이용 바랍니다. 비교 시승을 해본 자전거 전문가들도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. 페달을 밟을 때 무게감이 크게 줄면서 속도감을 즐기기에도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. 1km 이상만 차이 나도 주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뭐 오르막이라든가 내리막 날아갈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새롭게 탈바꿈한 타슈는 이번 주부터 함바스모건 등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시작으로 총 400대가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. 다만 가볍고 빨라진 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 점은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TJB 노동현입니다.